무려 아이비리그 출신 튜터와 But that attitude really helped me to enhance are more valued in today's job market. 안녕, 윤잔입니다. 9월 말이네요, 벌써. 9월은 어떤 달이죠, 여러분? 공채 지원의 달입니다.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곳에 지원을 했고요. 9월 내내 가서서 다시 쓰고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이력서 수정하고 아준생에겐 취미란 없습니다. 공채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해요. 새로운 아나운서가 뽑혔어. 그 사람은 분명 다른 데서 아나운서 일을 하던 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전 직장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진 않는지 계속 확인해줘야 해요. 아준생들 파이팅! 제가 아준을 시작하고 계속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어주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경제신문을 읽고 경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신캐스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시황을 알려주는 시황캐스터가 있고 미국의 시황을 알려주는 외신캐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신캐스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한대요. 실제로 CNBC나 블룸버그 같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미국 경제 기사를 직접 보고 해석하면서 시황을 알려주고 그래야 한대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신캐스터 자리도 굉장히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영어 회화는 꽤나 잘하지만은 미국 정치, 뭐 경제를 주제로 토론 같은 걸 해봐라 혹은 스피치를 해봐라 이렇게 누가 요청을 한다면 할 순 있겠죠. 못하진 않겠죠. 근데 일상 영어만큼 술술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표준 한국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원래의 영어 실력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 자체를 한국어에 맞춰서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영어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어 실력이 사라지는 게 전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 요즘인데 제가 그래서 링글이라는 서비스를 이번에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튜터링 서비스인데 무려 아이비리그 출신 튜터와 1:1 화상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회화가 아니고 토론까지 할 수도 있대요. 저는 사실 일상 대화, 영어 회화 같은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보다는 영어로 토론하기, 영어로 시사상식 배우기 이런 걸 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링글에 있는 튜터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제 니즈가 충족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링글 서비스는 웹이랑 모바일 앱으로 둘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일단 컴퓨터로 접속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으로 접속을 했고요.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들어가시면은 사용법이 동영상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심 주제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원어민과 사회 이슈 토론하기. 이거 외에 되게 많아요, 목적이. 영어 에세이 이력서 교정도 있고 시험 준비도 있고 집중 개선 영역, 원어민이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 막힘없는 대화, 그리고 논리적인 대화. 관심 주제는 Economy, Society, Politics, Culture and Entertainment. 그리고 선택 항목은 뭐 그냥 대충 썼고요. OT도 신청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튜터님이랑 바로 수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OT는 건너뛸 예정입니다. 저와 첫 수업을 진행할 튜터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서 미국인과 튜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앱을 훑어봤거든요. 괜찮으신 튜터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학력이 어마무시하세요. 보시면은 University of Toronto도 있고 옥스포드 대학교 분도 계시고 하버드대 출신도 있으십니다.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니즈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해줄 수 있는 튜터님을 찾기 위해서 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토론, 그다음에 전공은 일단 냅둘게요. 그다음에 여자였으면 좋겠고 미국식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공이 다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널리즘, 폴리틱스 전공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그분들의 강점을 써놓은 것 같아요. Elegant speech. Oh, I like that. Interviewing teacher, writing. 이분 한번 해볼까요? 소피아. 이렇게 보시면은 튜터님의 소개 영상도 있어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From university with two majors. 아, 지금 너무 고민돼요.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일단 마음에 드는 분들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링글에서 교재도 제공을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교재 이렇게 바로 가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교재가 많습니다. 가벼운 소재, 날씨 관련된 주제부터 외국계 기업 채용 준비, MBA 유학 준비. 교재가 많다 보니까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영어 강사를 해봤지만은 이 사람한테 어떤 주제로 말을 걸지 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링글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소재들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튜터도 그렇고 튜티분들도 정말 쉽게 이런 소재들을 접할 수 있다. 제가 딱 원했던 거!
제가 너무 원했던 거예요, 이거. 경제학 전공하는 튜터랑 한번 매칭을 해볼까요? Leitia, 이분 Retail Entrepreneurship을 전공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랑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튜터. 예이! 예약이 완료되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러면은 내일 학원 갔다가 튜터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빨리 교재를 숙지를 해두려고 하고요. 뭔가 다방면의 지식을 쌓고 싶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등등 좀 심도 높은 주제로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Lists or specialists over whether to be a generalist. 여기 마지막에 If you have a question or questions that you'd like to discuss 여기에다가 한번 질문을 옮겨볼게요. Look at this. 일단 그냥 대충 적어봤는데 저도 Do you think a lot of young adults are easily given away? What do you think about AI? Let's talk about presidential election. 똑똑한 친구니까 분명 잘 대답해줄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작 전에 이 AI 스피킹 파트너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입을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i, I'm good. How are you? I think focus on vocab suggestion today, and we can also touch on specialists are more valued in today's job market. Let me paraphrase that for clarity. One of the main you need to have specific knowledge as well. Like for example, I need to have the background knowledge of that industry. What you like to do is self-introduction. My major is interaction design. And paraphrase. Let's do it question by question. How young adults think about the American situation. And also lastly, I wanted to talk about the election going on. The travel later, but kind of, so. 너무 오랜만에 좋은 외국 친구를 사귄 기분이에요. 너무 재밌다. 미국 MZ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반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되게 잘 받아줄 것 같다? 딱 그런 분위기를 주는 분이라서 편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속기를 하시고 좀 더 리파이닝 해가지고 문장을 더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교재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처럼 좀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분들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질문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보통 할 때 저는 편한 표현만 많이 쓰게 되거든요. Prioritize라는 고급 용어 대신 want를 쓴다든지 essential 대신 important라는 좀 더 편한 용어를 쓴다든지 중복되는 단어 없이 하나하나 paraphrasing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Leitia, I don't remember her name but thank you tutor, thank you so much. 저 수업 끝내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AI가 분석해준 내 영어 실력 분석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과 화면인데 아까 했던 수업을 기반으로 결과지가 나온 거거든요. Complexity, Accuracy, Fluency, Pronunciation 제일 높은 건 Fluency. 밑에 보시면은 추천 학습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보완하면 좋을지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네요. 흠을 너무 많이 쓴다. Using Ringo, I want to. 이렇게 직접 교정까지 해주네요. Necessitate, require. 하나의 문장에 세 개 이상의 독립절이 포함된 경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시네요. I think it's very similar in Korea as well. Complexity가 되게 낮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I 스피킹 파트너로 입을 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the main benefit is that ChatGPT can help generate. Depends like what kind of essay you're writing, but to see whether I have ability. I try to make a solid original essay. Solid first draft really sets the. 제가 respond 했던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Hi. Hello. I only used Grammarly. It's scary because people are not actually being. When I have that content in my mind, the page itself, yeah. It's very hard to read. Dogs cuddling, hearts a man's back. I think people use Instagrams a lot. 8-4 bite size. But that attitude really helped me to enhance my English ability. 너무 좋은 선생님을 뵀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다. 근데 그 와중에 내 이야기도 계속 할 수 있고.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Expose myself in front of camera. 안녕. 자, 제가 일주일 동안 링글이라는 서비스를 아주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영어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링글을 사용했는데 이걸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은근 힘들더라고요. 은근. 특히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최대한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링글로 이제 영어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저도 이제 영어가 트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좀 많이 버벅였던 것 같은데 3일차 되고 나서는 말 좀 트이고 첫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제 뇌 안에 잠식되어 있던 이 영어 실력들이 이렇게 팍 깨어나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영어를 한 느낌? 저는 영어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고 영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사실 영어를 놓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상 한국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 중인데 오랜만에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 놓이니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기분이. 링글에서 제공되는 수업 자료들도 보면은 일상적인 주제부터 진지한 대화까지 가능한 좀 심도 높은 대화 주제들도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으로 취업할 거다 혹은 내가 이제 곧 유학을 갈 생각이다 분들에게 에세이 작성,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영어 인터뷰 준비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좋았던 게 답변한 거를 다 속기를 해주시고 너가 지금 의도한 바가 이거 같은데 나름 표현은 이거 같아 이렇게 파라프레이즈를 해주셨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제가 유학생활을 총 7년 동안 했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한 4년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3년 동안 유학생활한 게 좀 많이 잊혀져가지고 처음에 이탈리아 국제학교 딱 들어갔을 때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아, 이걸 영어 실력을 어떻게 올릴까?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드라마 보는 거였거든요. 드라마 스크립트를 다 외울 정도였어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캐릭터가 쓰는 어휘만 쓰게 돼. 그 드라마 캐릭터가 그냥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영어 어휘력이 좀 좋지 않다는 거를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고 대학생활 때도 그걸 많이 느꼈고 이번 링글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계속 쓰는 반복적인 표현 같은 거는 캐릭터가 바로 캐치를 해서 파라프레이즈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배우고 영어 어휘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리스닝 좀 되고 스피킹이 좀 돼도 어휘력이 내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링글 서비스를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어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가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배워놓은 거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어 실력을 나는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 이 링글 서비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된다면 링글을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제 영어 실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링글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